안녕하세요. 반학포TV입니다. 오늘 둘러볼 바다낚시 포인트는 경기도에 위치한 시화방조제입니다. 시화방조제에서 알아두면 좋은 핵심 요약 정보를 영상 뒷부분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방조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 인천, 경기 낚시인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 이상 거쳐간다는 수도권 바다낚시인의 신병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이 있는 바닷가는 대부분 간조시에 뻘이 드러나는 풍경이 대부분이지만 시화방조제는 간조시에도 낚시가 가능하여 남쪽 지방에서나 느낄 수 있는 바다 풍경을 항상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가까운 이점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을 동반한 출조가 많아서 지인을 따라와서 생활 낚시를 처음 경험하는 초보 낚시꾼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방조제의 특성상 물이 만조에 가까워질수록 밑걸림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초보 낚시인들에게는 밑걸림 지옥이라는 오명이 있기도 하며 그로 인해 난이도가 높다 하여 낚시 사관학교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저도 예전에 낚시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청개비 하나 사들고 줄기차게 묶음추를 던지면서 끝없는 밑걸림에 멘붕이 왔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시화방조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포인트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시화방조제에서 낚시 금지 구역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화방조제 중간 선착장을 포함하여 좌우 100m까지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낚시배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며 선착장 바로 앞에 좌우 100m 지역은 주차할 수 있는 이면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 낚시배 탑승객들의 차량으로 항상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조력발전소 부근 영역입니다. 조력발전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와 나래 휴게소 영역까지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친절하게도 양쪽 영역 끝에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철제 담장이 낚시 금지 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제 담장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낚시가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 방아머리 선착장 부근 영역입니다.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지정해놓은 곳은 우리 낚시인들이 정해진 법에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조제 반대 방향의 시화호 방향의 전 구간입니다. 정확히는 시화방조제가 안산시 영역과 시흥 영역의 경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산시 영역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구간은 바다낚시가 아니라 민물낚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구간이라 바다낚시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는 금지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낚시 포인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방조제의 낚시 포인트는 총 5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포인트는 시화방조제 중간 선착장 100m 지난 지점부터 오이도 방향 부근입니다. 1번 포인트는 오이도 방향으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져서 간조시에는 갯벌 바닥이 엄청 넓게 드러나는 지형입니다. 그나마 1번 포인트로 표시한 영역 정도가 낚시가 간신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포인트는 시화방조제 중간 선착장 100m 지난 지점부터 시와 나래 휴게소 방향 부근입니다. 중간 선착장 주변에서 주로 나오는 어종은 망둥어, 장어가 주로 나오며 우럭과 노래미가 가끔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화방조제에서 1번과 2번 포인트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 포인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선착장에서 낚시배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의 차량으로 이미 주차 공간이 포화 상태입니다. 일단 주차할 공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게다가 선착장을 중심으로
양쪽 100m까지는 낚시 금지 구역이고 또한 3, 4, 5번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수심이 깊어지고 낚시하기도 좋은 환경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3, 4, 5번 포인트 영역에서 낚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 포인트는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중간 선착장 방면 초입의 2, 300m 구간입니다. 4번 포인트는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방아머리 선착장 방면 500m 이내 구간입니다. 3번 포인트보다 4번 포인트가 더 인기가 좋은데 그 이유는 조과에도 차이가 있겠으나 주차장에서 접근성이 훨씬 좋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5번 포인트는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시와 나래 휴게소 방면 초입 200m 구간입니다. 방아머리 선착장은 대이작도, 덕적도, 소야도, 소이작도, 승봉도, 육도, 인천 여객터미널, 자월도, 풍도 등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출발하는 곳으로 운항하는 배 종류만 7종 이상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방아머리 선착장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은 거의 항상 포화 상태입니다.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라면 가능하겠지만 주간이나 특히 주말에는 주차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5번 포인트는 조과 면에서는 괜찮은 편이지만 주차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니 포인트 선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접 촬영은 대부분의 80, 90%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3번과 4번 포인트 위주로 촬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포인트인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방아머리 선착장 방면을 먼저 근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포인트는 시와 방조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포인트로 유명합니다. 오후 1시경 간조대의 풍경을 먼저 촬영하였고 촬영 당일 때마침 해질녘인 오후 6시 30분경이 만조대와 겹쳐서 만조대의 영상도 이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만조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조 영상은 건너뛰고 만조대의 영상을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2분 23초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4번 포인트는 우럭과 망둥이도 잘 나오고 전어, 삼치, 농어, 고등어, 광어 등도 잘 나오는 곳입니다. 4번 포인트는 간조가 되면 석축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낚시하기는 불편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물고기들이 서식하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해루질을 하고 계신 분도 가끔 보입니다. 간조시 석축을 이동할 때 보기에는 별거 아니게 보여도 자칫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갯바위용 펠트화까지는 준비하기 힘들더라도 등산화에 아이젠을 착용하시거나 암벽에서 사용하는 리치화를 착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간혹 운동화나 특히 슬리퍼를 신은 채로 석축을 내려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슬리퍼로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해루질 하니까 생각나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7년에서 8년 전에 제가 시와 방조제에서 찌낚시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어떤 노부부가 석축을 계속 옮겨 다니시길래 제 앞까지 왔을 때 자세히 살펴보니 빨간 양파 그물에 돼지 비계를 한 움큼 푸짐하게 넣어놓고 1m 정도 되는 대나무로 그 양파망을 단단히 묶은 다음에 석축 아래에 1분 정도 담궈 넣었다가 들어올리면 돌개가 3, 4마리씩 붙어 올라오고 그걸 그대로 양동이에 놓고 털어내는 방식으로 돌개를 아주 쉽게 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돌개 잡고 싶으시면 양파망에 돼지비계 한두 근 정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포인트인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중간 선착장 방면을 근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조 시간으로 조력발전소에서 배수 중인 광경이 너무 멋지고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간조 시간이어서 2단 석축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철제 담장을 지나서부터는 낚시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3번 포인트에 오려면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전망대를 지나서 조력발전소를 걸어서 지나가야 3번 포인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 선착장부터 시와 날의 휴게소까지 중간중간에 갓길 주차가 성행하였고 간단한 낚시용품을 파는 트럭 상인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갓길에 주차금지봉을 촘촘하게 박아놓아서 불법 주차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갓길 주차가 성행했던 시절에 비해서 생각하면 최근에는 4번 포인트보다 3번 포인트의 사람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만조 때에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간조가 되고 한낮에 더운 날씨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3번 포인트는 우럭과 망둥이도 잘 나오고 8월에서 10월 무렵에는 전어, 삼치, 농어도 잘 나오는 곳입니다. 가을의 전어는 기름기가 올라 특히 맛있는 계절로 유명합니다. 전어는 특성상 떼로 몰려다니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호시탐탐 전어를 먹이로 노리고 있는 삼치나 농어가 있습니다. 메탈이나 스푼으로 루어 낚시를 하실 때 때마침 전어 떼에 보일링이 보인다면 더없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조과를 좀 더 높이시려면 바늘 두세 개짜리 카드 채비를 달고 그 밑에 메탈이나 스푼을 연결하시면 후킹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와 방조제 간조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와 방조제는 간조대도 나름 매력이 있지만 만조대에도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만조대의 영상도 담아보았습니다. 시와 방조제는 간조와 만조에 따라 유리한 낚시가 다른데요. 만조에는 원투 낚시가 유리하고 간조에는 루어 낚시가 유리합니다. 주요한 이유는 석축의 밑걸림 때문인데요. 만조에는 석축이 대부분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이므로 루어 낚시에는 자칫 방심하면 석축에 무조건 밑걸림이 발생하여 시와 방조제는 밑걸림 지옥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원투 낚시는 장비 특성상 평평한 석축 상단에서 멀리 캐스팅 해놓는 게 편리하므로 만조대가 훨씬 유리하며 석축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물론 어떻게든 가능해야 하겠지만 원투 낚시를 하기에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참고하셔서 낚시 종류에 따라서 원투 낚시는 만조 전후 2, 3시간, 루어 낚시는 간조 전후 2, 3시간에 맞춰서 낚시하러 가시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쭈꾸미 애깅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쭈꾸미 애깅 낚시도 간조 전후 2, 3시간이 낚시하기 좋으며 쭈꾸미는 간간이 나오는 편입니다. 대부분 낱말이 조과지만 그 와중에 마리수로 잡아가시는 실력자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갑오징어는 극히 드물게 올라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오징어 조과가 적은 이유가 물론 개체수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지극히 얕은 지식을 접목하여 생각해보면 갑오징어는 바닥에서 15에서 30cm 사이를 둥둥 떠서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상 애깅 채비가 2단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봉돌과 같이 세팅하는 바닥 애깅은 쭈꾸미를 대상으로 하며 위쪽에 2단의 단차를 두어 세팅한 애깅은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상 낚시에서는 채비를 수직으로 하강시켜서 2단 애깅이 바닥에서 2, 30cm 떠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워킹 루어 낚시에는 2단 채비 또는 1단 채비를 하면서 단차를 두어 봉돌과의 위치를 2, 30cm 차이 나게 한다고 해도
선상에서처럼 직각으로 2-3cm 떠있는 상태가 되기 힘들고 캐스팅 시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봉돌과 같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갑오징어의 조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검증되지 않은 뇌피셜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낚시하고 계시는 조사님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이 영상 말미에 삽입했다가 포인트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외시켰고 가벼운 쿠키 영상으로 별도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보시게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냅샷 사진은 건너뛰고 시와 방조제의 핵심 요약 정보를 바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17분 43초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제가 찍은 스냅샷 감상하시고 시와 방조제 낚시 포인트 핵심 사항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와방조제의 핵심 낚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방조제는 수도권 바다낚시인의 신병훈련소이자 사관학교로 불리웁니다. 시와 나래 휴게소의 환경은 쾌적하고 좋지만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주요 낚시 시즌으로는 5월에서 11월까지의 낚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종별 금어기로는 5월에 삼치와 감성돔, 7월에 갈치, 5월에서 8월 쭈꾸미가 금오기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서 8월은 우럭, 노래미, 망둥어, 숭어, 삼치, 장어, 광어, 도다리, 농어 등이 나옵니다. 9월에서 11월은 전어, 삼치, 농어, 쭈꾸미, 갑오징어, 갈치, 고등어, 우럭, 노래미, 망둥어, 장어, 광어 등이 나옵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는 중간 승착장을 포함하여 양쪽 100m 구역, 시와 나래 휴게소를 중심으로 양쪽 철제 담장까지 방아머리 선착장 전역, 방조제의 반대 시와호 방면 전 구간, 낚시 포인트로는 1번 중간 선착장에서 오이도 방향 부근, 2번 중간 선착장에서 시와 나래 휴게소 방향 부근, 3번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중간 선착장 방면 부근, 4번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방아머리 선착장 방면 부근, 3번과 4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5번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시와 나래 휴게소 방면 부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낚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쓰레기는 꼭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깨끗한 방파제 환경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낙포TV와 함께 둘러본 시와 방조제 편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